이 영상을 올리게 된 계기는 지금껏 쓰던 제철용으로 쓰는 충전 부무기가 어느 날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수리 공장에 가서 물어보니 배터리가 다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배터리입니다. 이 손바닥만한 배터리 다시 사려니 6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뭐가 이렇게 비싸냐라고 하니 원래 이런 충전식 제품은 배터리가 반값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는 두말 않고 달라내려 주고 사왔지만 그냥 넘어가자는 성미라 집에 와서 인터넷에 검색하였더니 그 집에서 더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싼 곳은 배송비가 있고 좀 비싼 곳은 무료 배송이니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배터리를 새로 사오면서 뒷면에 적힌 배터리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잠깐 훑어보니 이제까지 배터리를 쓰면서 전혀 무시하고 쓴 것이 참 많았습니다. 농사 공부도 하였는데 배터리 공부 못 하겠습니까? 이것도 기초 원리부터 공부해 보았습니다. 진작 공부하였다면 그 많은 배터리 지금까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제 무지로 여러 번 바꾸었습니다. 요즘 대세가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얼마 전에는 카드뮴 배터리도 썼습니다만 이건 대부분 퇴출되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쓰지 않아 버리고 새로 산 배터리도 이 6만 원 주고 새로 산 충전 부무기 배터리만 아닙니다. 바로 여기는 충전 드릴도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남이 보면 마치 설비사처럼 보입니다만 이 드릴 우리 농장에서만 썼습니다. 그러니 제가 공구를 얼마나 험하게 다루는지 짐작이 갈 겁니다. 요즘 리튬 이온 배터리 안 쓰는 사람은 아기뿐입니다. 스마트폰 배터리도 리튬 이온 배터리입니다. 이건 새 제품이 나올 때마다 새로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사니 배터리 수명까지 써본 분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이건 제외하더라도 텃밭 농장에서만도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된 장비를 많이 사용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충전 드릴은 물론 여기 충전 분무기, 심지어 예초기까지 충전 제품을 사용합니다. 우리야 관리기는 미니 관리기라도 이처럼 엔진 관리기지만 요즘 힘은 좀 딸리지만 충전식 관리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 농가에서는 성능 문제로 대부분 엔진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예초기도 텃밭농에서는 충전식 예초기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문 농가보다 텃밭농가일수록 충전 배터리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두 개도 아닌 그 여러 개의 배터리를 몇 가지 상식만 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세히 깊이 알기보다 우선 몇 가지만 지켜도 저처럼 필요 없는데 돈은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배터리 구조부터 잠깐 봐야겠습니다. 배터리 내부에는 음극, 양극, 전해질과 그 전해질의 통로인 분리막, 이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내부에서 화학 반응에 의해 리튬 이온이 이동을 하면서 전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부르죠. 전해질과 분리막은 이 리튬 이온이 이동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죠. 이 리튬 이온이 충전을 할 때는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을 하고, 방전, 즉 우리가 배터리를 쓸 때는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합니다.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고 수명이 줄어드는 까닭은 바로 음극에 찌꺼기가 쌓여 충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배터리를 어떻게 사용하면 이런 상태가 빨리 되는가? 다른 말로 바꾼다면 이렇게 쓰면 배터리가 빨리 망가지니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직도 리튬이온 배터리가 아니고 니켈 카드뮴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 기계가 있을지 모릅니다. 이건 기기를 사용하고 있을지 않을 때 완전 방전시키거나 아님 반야의 상태로 보관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 영상에서 진행하고는 리튬 이온 배터리는 완전 방전 상태에 있으면 음극 집 전체에 찌꺼기가 쌓이고 그로 인해 저항이 높아지며 충전량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충전 드릴이든 충전 부무기이든 오래 사용하여 전기가 바닥으로 남았을 것으로 짐작되면 일에 지쳐 피곤하더라도 바로 충전기에 꽂아두어야 합니다. 예초기 같은 것은 계절적으로 쓰입니다. 때로는 1년이나 쓰지 않고 보관합니다. 이때는 자연 방전으로도 바닥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 사이 한두 번 잊지 않고 충전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이거 몰라 그대로 두었다가 한 개 따라 먹었습니다. 바닥이 되도록 방전상태로 두는 것보다는 덜 하겠지만 충전할 때마다 가득 충전하는 것도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배터리를 보관할 때는 충전량이 20에서 80% 정도로 보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합니다. 수천만 원 하는 전기차에는 충전량을 조절하는 장치가 있지만 농가에서 쓰는 대부분의 충전기는 이러한 기능이 없어 얼마나 충전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건 할 수 없고 만일 그러한 기능이 있다면 한 80% 정도만 충전해서 사용한다면 배터리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겠습니다. 물통에 물도 한꺼번에 들어가면 안에 거품이 생기는 이지처럼 전기도 급속하게 충전되면 농도 편차가 생긴답니다. 그러나 농가에서 쓰는 충전기 급속이나 완속이나 조절하는 것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만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알아놓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스마트폰 배터리에서 전기차 배터리까지 우리가 지금 널리 쓰이는 이 리튬 배터리는 충격이 약합니다. 작은 충격이라도 잦은 충격도 좋지 않지만 만일 큰 충격이나 고온에서 노출되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진 않더라도 60도 이상에서 충전 또는 사용 보관하면 부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리튬 이온 전지는 안에 액체 전해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전이나 사용 적정 온도가 있습니다. 온도가 낮으면 그만큼 이온 이동이 적기 때문에 전기 효율이 떨어지고 부품에 무리가 갑니다. 충전이나 사용을 할 때는 가급적 15도에서 40도 사이에 하고 이보다 낮은 겨울에는 따뜻한 실내에 두었다가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 온도는 이보다 살짝 낮는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1년이나 2년 장기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사이에 충전하기도 어려운 것은 오히려 냉장이나 냉동 보관하여 완전 방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제가 공부한 이론을 그대로 옮기면 앞과 같은데 가정에서 정확하게 그대로 지키긴 어렵습니다. 그래도 배터리를 10도에서 40도 상온에서 충전 또는 사용, 보관하도록 하고 장기간 아주 장기간 사용도 충전이 어려우면 가급적 온도가 낮은 곳에서 보관하도록 하고 특히 50도가 넘는 높은 온도에서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상 20%에서 80% 충전 사용이 어렵더라도 배터리가 완전 방전된 상태로 오래 두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충격이나 고온은 폭발 위험에 따를 수 있으니 안전에도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여기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고 지금까지 이 배터리들을 부주의하게 사용하여 잠깐 공부해 본 것에 불과합니다. 그 이상 지식은 없으니 영상 외의 질문을 해오면 바른 답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잘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줍지 않게 아는 척 할 수는 없습니다.